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증시 테마 시간입니다. 업종을 진단하면서 새롭게 형성될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화장품주입니다. 관련해서 화장품주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브리핑으로 코너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코로나가 끝나고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기대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리오프닝주, 바로 화장품주죠. 오늘은 화장품주의 1분기 실적과 2분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섹터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입니다. 두 종목들의 이번 1분기 실적은 어땠을까요? 마스크를 벗고 가벼워진 얼굴과는 다르게 두 종목의 실적은 어두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시장 예상 대비 25% 낮게 나왔고요. LG생활건강은 7%가량 부진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중국 매출이 전년비 40% 이상 하락했고요. 특히 면세에서 새로운 배분 방식을 적용하면서 면세 매출이 50% 이상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중국의 아시아와 북미 지역에서 큰 매출 성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중국의 아시아에서는 8%, 북미에서는 무려 80%나 성장을 했는데요. 미국 브랜드 타다 하퍼 인수 효과를 제외하고도 54%가량 순수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럼 LG생활건강이 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생활용품과 음료 분야에서는 늘어난 원가 부담이 이익에 악영향을 미쳤고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과 동일하게 역시나 중국 매출이 부진했습니다. 1분기 중국의 화장품 소매 판매는 전년 6%가량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의 중국 매출액은 전년비 17%나 낮아졌는데요. 중국인의 소비는 늘어났지만 그 시선을 사로잡지는 못한 겁니다. 이렇게 중국향 매출이 부진하면서 1분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두 기업, 앞으로는 어떨까요?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반등에 성공할 거란 전망이지만 LG생활건강은 여전히 미지수란 평가입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에서 기대되는 점은 중국향 매출 회복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역에서 고성장세를 이뤄낼 거란 점입니다. 특히 북미 지역 매출은 전년비 77%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브랜드 타다 하퍼 인수와 함께 라네즈의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강달러 효과까지 힘을 보탤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2분기 더욱 험난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모레퍼시픽과는 다르게 2분기 성장을 견인할 만한 눈에 띄는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국향 해외 사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은 여전하지만 전체 해외 매출 30% 중 북미와 일본 매출 비중이 8% 그리고 5%라는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1분기에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화장품주들, 2분기에는 기분 좋은 매출을 거둬들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신한투자증권 박현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중국 리오프닝으로 최근 화장품 주가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또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또 상당히 좀 다시 움츠러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화장품주 흐름 먼저 짚어주시죠. 네,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이제 중국과 이제 대만 옹호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사실상 좀 이미 심리가 좀 미리 얼어붙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업 익스포저가 높은 소비재 기업들,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류에서도 중국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서 오히려 좀 연초 이전 수준까지 좀 하락해 있는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LG생활건강의 23년 이제 기준 추정치 기준으로 PER 밸류에이션이 20배 초반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한 30배 초반 정도 수준까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11월 초 중국 방역 기조가 좀 어떻게 보면 완화된 이 시점부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꾸준히 반영해오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좀 실적이 이제 계속적으로 회복하는 어떤 강도, 속도 대비해서 주가가 좀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니냐라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 다시 되돌렸다라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조금 좀 편안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있고요. 뭐 이제 관건은 2016년도에 기억해 보시면 사드 배치했을 예. 당시에 한알령이 좀 터졌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관광객이 급감하는 사례가 있었었고 중국 내 마케팅이 좀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공포로 다시 되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증권가에서 개별 업종, 섹터, 뭐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였던 걸 다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너무 암울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사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중국 리오프닝에 있어서 주도를 해가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유럽 화장품 기업들일 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루이비통 그룹이나 로레알 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국이 락다운을 굉장히 심하게 했을 당시에도 실적이 상당히 견조했거든요. 이번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 화장품은 오래전부터 중국 내에서 입지가 약해지는 부분들 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그만한 기대감을 가져갔었던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금 불안해진 거는 사실이기는 하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경쟁력이 이미 높아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로레알이나 루이비통 사례를 봤을 때 소비가 어느 정도는 좀 떨어져서 가는 경향이 있음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 최근에 면세 트래픽이나 혹은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수가 늘어나는 어떤 가능성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계속 회복이 되고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굉장히 좀 군사를 많이 빼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구조조정을 많이 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 뭐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사드 때도 그 이후에 한 2~3년 정도는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나라 화장 상품업체들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어떤 브랜드력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는 뭐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아마 말씀하시는 기업의 LG생활건강을 빗대어 예.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LG생활건강은 본래 화장품 사업 외에도 생활용품이나 음료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품의 이익 비중이 높긴 해도 그리고 화장품 사업이 좀 실적이 좀 부진하더라도 생활용품과 음료 사업 쪽이 워낙에 견조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어떤 업황이 좀 리스크 속에 휩싸이게 되면 예. 좀 방어주 성격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좀 없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LG생활건강은 지금은 조금 그렇게도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대비해서 면세 매출에 대한 사이즈가 워낙에 좀 크다 보니까 최근에 면세 트래픽이 이제 어떤 경제 상황을 막론하고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 하는 견해가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뷰는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처한 상황은 비슷하고 LG생활건강이 최근에 화장품이 후 브랜드를 예. 중심으로 해서 다소 조금 면세 채널에 너무 따이공 채널 위주로 좀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것도 LG생활건강이 어떻게 보면 과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정말 글로벌 탑티어는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LG생활건강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LG생활건강은 제가 포워드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PE 밸류에이션 25배 이상을 타겟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9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79만 원이면은 전 고점 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대형주의 센티먼트가 조금씩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새 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바로 따랐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모레퍼시픽은 그 면세점이나 중국 판매 부진 이건 뭐 다 공통된 얘기인데 1분기 시장 기대치를 한참 밑돌았어요. 하지만은 뭐 증권가에서는 목표치 낮추고 투자 매수 의견 철회하고도 그랬는데 연구원님도 여기 동의하십니까? 저는 조금 반대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나쁘게 볼 일인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에서 더 악재를 반영할 게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조금 회의적이긴 예. 합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면세 채널과 중국 시장 판매에 대한 기대치가 원래도 높진 않았었어요. LG생활건강 대비해서. 그래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하단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부합했다라고 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중장
단기적으로 변화의 강도는 LG생활건강보다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강할 수 있지 않나라고 예.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의 전 브랜드에 걸쳐서 브랜드 리빌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화수를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앰베서더도 교체가 되고 전체 대대적인 어떤 브랜드 재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밖에 이니스프리의 라네즈도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성과가 2분기 후반부부터는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오프라인 채널 위주로 설화수의 매출 트래픽이 세 자리씩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더 나쁘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변할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성장세가 돋보여서 그건 고무적인데 아무래도 중국 법인의 수익성이 계속 낮아지는 거 이것이 아마 걸림돌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가 매력이 그런 점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습니까? 사실 챌린지스러운 요소가 분명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아무래도 설화수나 이니스프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었기 때문에 근데 일례로 최근에 이니스프리의 실적을 좀 잠깐 보시면 이니스프리의 실적이 작년부에 매출이 계속 빠지고 있었음에도 이익은 턴어라운드를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니스프리의 국내외 매장 수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그거와 관련된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과거처럼 약간의 그 좀 낭비성의 마케팅비를 쓰는 경향은 좀 많이 없어졌다라고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좀 보수적인 비용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니스프리를 비롯하여 설화수 뭐 전체적으로 마케팅비가 좀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과거보다 굉장히 좀 체력이 좀 좋아졌고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높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저는 거리 다니면서 보는 특징이 그 과거에 그 저가 화장품 샵들이 아주 그냥 명동 같은데 촘촘히 있었고 그 다음에 화장품 광고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많이 줄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구조 조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요새 화장품 회사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명동이 좀 죽어있다가 요새 다시 조금 살아난다는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명동에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방문을 하는 지역이고 이 관광객 상권으로 유명한데요. 이 상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는 내수 화장품의 업황 자체가 좀 조금씩 개선되고 있구나를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화장품 기업들 한국 화장품이 조금 파편화된 어떤 예. 특징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인바운드가 늘어남에 따른 어떤 낙수 효과는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목표 주가도 전해주시죠. 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18만 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5월 말, 6월 정도부터 대형사가 좀 센티멘트가 개선이 돼서 혹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추가적인 노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수 타이밍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거는 과거 호황기처럼 강도 높은 주가 상승세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기 박 연구원님 그 리포트를 보니까 불확실성이 생긴 만큼 중국 소비 수혜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클 것이다. 그래서 대안주로 대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셨어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최근 2, 3주가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였고 공포감이 굉장히 조금 치솟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좀 피해볼 수 있는 뭐 대안주 성격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직전에 대형사를 좋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기 직전에 좋게 보자라고 했던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클리오나 CNC 인터내셔널 혹은 중국 로컬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OEM사가 될 거고요. 지금 클리오나 CNC 인터내셔널의 공통점은 색조 강자라는 특징들을 갖고 있고 특히나 중국 외지역에서의 성장을 상당히 잘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화장품 OEM사 대표적으로
코스믹스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근데 코스믹스도 사실상 중국 로컬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OEM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마치 한국 브랜드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OEM사인 것 마냥 같이 빠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화장품주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나 이런 것이 강하게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데 그러나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 매력이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한 3주 전만 해도 클리오나 CNC 인터내셔널이 다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커지는 것 같으니 대형사 플레이를 좀 이제는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던 찰나에 갑자기 이렇게 좀 리스크를 맞닥뜨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조금 관망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처럼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추가적인 노이즈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라고 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까 이제 연초 이전 수준으로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는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글로벌 기업들, 뭐 루이비통 그룹이나 로레알 기업에 비교하면 사실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만한 여러 이제 과제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구조 조정에 대한 효과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장품주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좀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신한투자증권 박현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